그 책에서 비타민 U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비타민 U는 제가 작가님 책에 처음 봤는데, 이 비타민 U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네. 비타민 U는 U자가 원래 위궤양의 얼서. 영어로 위궤양의 얼서인데요. 얼서의 약자예요. 왜 이제 양배추가 비타민 U가 되었냐면, 비타민 U라는 건 사실은 없죠. 네. 근데 위궤양에 너무나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이제 양배추의 별명이 이제 비타민 U가 있다라고 된 거예요. 실제 이제 양배추 즙을 가지고 위궤양 있는 분들을 이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간호 의사 교수팀에서 실험을 했는데, 49명 중에 46명이 낫게 되는 그런 거의 기적적인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궤양에 좋은 성분이 양배추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MMSC라고 해서 메틸 메튜오늄 설포늄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위궤양, 위벽, 이 점막을 개선하는 성분이 돼서 건강하게 만들어준 사례들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특정 이제 식품이 뭐 어디 좋다더라 하면은 이제 물론 이거 자연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이 특정 성분을 이제 압축적으로 고용량으로 이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약들을 만들잖아요. 그이생 양배추를 먹는 것과 양배추 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걸 먹는 것도 양배추 즙으로도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뭐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것은 개인의 상황과 그 여건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고, 이제 생양배추나 뭐 양배추를 쪄서 먹는 정도가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위궤양이 심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U라고 하는 그 성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고농도로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뭐 환으로 만들어진 것, 농축된 것,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인이라면 매일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또 매일 썰어가지고 다니기 어려울 경우에는 뭐즙 형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주어진다면, 또 그것을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주말이나 뭐 일요일 이럴 때 휴일에는 내가 또 식단을 차릴 수 있다면, 그냥 양배추 그대로를 또 한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떤 그, 딱한 가지 답을 가지고 저는 내리라기보다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그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안 먹는 거보단 낫다. 네, 어떤 그럼요. 형태로든 섭취하는 게 좋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많이 만나보셨죠? 네, 문의가 많이 오죠.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원인을 대부분 위산 그쵸. 과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산 억제제나 위산 중화제를 이제 처방을 해줍니다, 보통. 그런데 해서 안 낫거든요. 네. 위산이 역류되는 원인을 이제 위산 과다에서 찾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분들은 위산 생성이 잘안 돼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는 이 통로를 더, 식도하고 위의 조임근을 더 열어서 위산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스트리안 호르몬을 통해서 더 분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호르몬이 나오면 음식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통로가 열려서 위 내용물이 더 역류가 돼버리는 거죠. 원래는 쪼여져야 되는 위 식도 조임근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어서 더 자극 음식을 더 들여보내라는 신호인데, 이것을 위산 과다로 하기 때문에 위산은 더더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대로 치료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산이 있는, 산이 있는 음식을 통해서 처방을 했을 때더 나아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럼 작가님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위장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 점막이 손상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시간에 어떤 약을 통해서 하면은 그때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위 점막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저는 음식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거든요. 위 점막은 굉장히 희망적인 게 무려 5일 만에 상피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돼요. 한 달이면 거의 4번이 계속 재생이 그쵸. 되는, 6번이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달 동안 위 점막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먹도록,
말씀을 드려요. 양배추인가요? 네, 양배추도 있는데 저는 조금 맛있는 거를 처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양배추는 한 달간 먹기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배추보다 덜 과가 좋은 거를 처방을 합니다. 뭐요? 왜? 네, 점막의 재생에 꼭 필요한 게 베타카로틴이거든요. 아, 네. 이게 세포 분열이 왕성한 곳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는 비타민 A가 꼭 필요해요. 근데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 전구체가 돼서 필요한 만큼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당근. 당근도 봤고요. 네. 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더 맛있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바나나하고 바나나? 네, 두유를 아침마다 갈아서 드시면 이게 굉장히 바나나의 성분도 좋고 두유의 성분도 좋고 맛도 좋아요. 이렇게 갈아서 드시면 위 점막을 일단 덮어주면서 예, 보호해주고 또 점막 세포들이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염증성 식도염을 한 달 만에 되게 많이 좋아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인을 보는 분석 시선이 다르니까 처방이 완전 달라지는 거네요, 이게. 아, 네, 그렇죠.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식후 과일은 독이고 식전 과일은 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때에 맞는 식사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인들은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식후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식사 때 드셨던 음식물이 위 내용물에 가득하겠죠. 밥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나물도 있고 뭐 물도 있고 여러 가득하게 들어있는 이 음식에 과일에 있는 당분과 과일의 식이섬유가 또 들어오면 또 섞이게 돼요. 이전에 먹었던 이 김치, 나물, 식이섬유와 과일의 당분이 또 추가가 되면서 이때 새롭게 만나는 이 만남은 발효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우리 발효 있잖아요. 네. 당분하고 설탕하고 설탕하고 과일 이런 청 만들 때 하면은 뽀글뽀글 가스가 나오죠. 네. 이 발효가 위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드시면 가스가 차요 이런 분들 또는 이게 계속 발효로 오래 지속이 되면 알코올 성분으로 몸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그래서 과일을 나는 몸에 좋다는 과일을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하고 또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일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식사 전에 공복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먹었을 경우에는 과일은 엄청난 영양 성분이 있거든요. 당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도 소량씩 가지고 있고 또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와 효소까지 수분까지 해서 9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있어요. 이렇게 9대 영양소가 다 있는 음식은 없거든요. 뭐 밥이나 우유나 뭐 고기도 제한된 영양소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먹었을 때 내 몸이 공복에 먹었을 때 다 흡수를 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식 전에 공복에 특히 배출의 작용이 해독 작용이 왕성한 오전에 아침 식사로 드시면 이 과일은 굉장히 우리 몸에 유용한 효과가 있죠. 아 그럼 이제 반찬 삼아 과일을 먹는 건 별로인가요? 반찬으로 그렇죠. 반찬 밥과 함께 밥과 함께 반찬으로 먹는 것은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밥도 당분이고 과일도 포도당, 과당, 자당 당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당분을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또 한국인들이 밥 한 공기는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한 공기 다 드시면 당분이 무려 60g이 넘어요. 그렇게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초과하는 당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당뇨병 600만 인구 또 당뇨 전 단계가 2100만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당뇨를 앓고 당뇨 예비 당뇨 환자가 많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초과된 당분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일과 밥은 완전히 따로 드셔야 됩니다. 작가님 이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든지 아니면 식 전에 먹든지 이거죠? 맞습니다. 식 전에 먹으면 또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밥의 양이 줄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지금보다는 삼시세끼 모두 다 밥으로 먹는 문화 때문에 당뇨 환자가 많은 것 같고요. 쌀밥은 좀 저는 줄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섞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 과일 이야기 하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껍질을 같이 먹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먹는 게 좋다고 많이 하는데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껍질 농약도 많고 뭐 껍질 먹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맛도 좀 없고 뭐 이러니까 네. 이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대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부분의 요즘 농약은 수용성 농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뭐 물로 씻거나 또는 저 밀가루 타서 씻거나 식초에 네. 씻거나 다양한 또 과일 세척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거의 99% 이상 저는 제거가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전에 사실 뭐 가공식품 뭐 스팸도 먹고 라면도 네. 먹고 뭐 햄버거도 먹고 우리 첨가물 많이 들어있는 음식 먹잖아요. 네. 사실 그 모든 음식들은 유해하다라고 별로 안 느끼는데 유독 과일의 농약은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유해한 음식들을 더 많이 먹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의 농약은 예, 거의 수용성 농약이라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씻으면 씻어진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셔야만 과일의 이 과일의 햇빛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식물 영양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네. 그게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사과 같은 경우도 퀘리스틴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항염, 항암 성분, 뭐 심장 강화, 근육 강화 이런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성분이 껍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좋은 성분들을 다 먹게 되죠. 대신 너무 맛없는 껍질까지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네, 네. 키위 껍질이든지 네, 네. 수박 껍질이든지 네. 뭐 귤 껍질까지는 저는 먹을 수 있는 정도 내에서의 껍질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식상하게 또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건강을 만들 수 있을 때, 유지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으시면 좋겠고요. 건강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